네, 어제 자유한국당의 비례용 정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창당식을 열었는데요. 행사 도중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자유민주 세력의 고유 지책입니다. 불법 선거법 개혁에 대한 정당한 긍전입니다. 대답하십시오.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분들이 바로 그 국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황교안 대표는 정당한 응전이라면서 미래한국당 창당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불법 정당, 가짜 정당이란 외치는 난의 소동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회의에서는 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간 공관위를 중심으로 언급됐던 TK 물갈이론에 반대하는 공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지금 TK 현역 의원 살생부 괴문서까지 떠돌며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찾아오는 근거도 없는 설명도 없는 TK 물갈이론에 TK가 봉이냐는 말이 왜 TK 의원을 더 많이 교체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기준은 뭔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광림 최고위원이 TK가 봉이냐고 했습니까? 직접 내가 들었는데 그런 말 없었어요.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한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 얘기보다 그냥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한편 아직도 출마 지역을 결정하지 못한 황 대표를 향해 홍준표 전 대표는요. 될 만한 양지를 찾는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연일 인터뷰를 통해 황 대표에게 종로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이성현 공천관리위원에게 황 대표는 회의 이외의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화풀이했습니다. 당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 이래저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죠. 자신의 탄핵 가결을 주도한 정적 펠로시의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머쓱한 펠로시 의장, 이 트럼프의 연설 직후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God's grace is still shining and my fellow Americans, the best is yet to come. Thank you. God bless you and God bless America.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네 번에 걸쳐서 이 면전에서 트럼프의 국정 연설문을 박박 찢어버린 펠로시 의장. 연설문은 거짓된 선언서다. 이렇게 냉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은 이변 없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가 면죄부를 받으면서 재선 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부결 직후 트럼프는 연설문을 찢는 펠로시 의장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부끄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공개 조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고 등장을 하고 있죠.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린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겁니다. 행사장에는요, 손 세정제,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발열 감지기 등이 마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상상술이 있지만 경제 활력을 지키고 키우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부산을 찾은 문 대통령. 방역 비상 상황에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대규모 행사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또 늘어서 총 23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강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